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컬리 알파카 부클 스트링백 코바늘 버전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원작과 비슷한 느낌의 가방이 있는데요. 이 앞에는 함볼 구성으로 만든 파우치예요. 만드는 기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파우치와 가방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원하시는 작품에 맞게 실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작인 대바늘 버전은 가방의 경우에는 4볼을 사용했지만 코바늘 버전은 5볼이 소요가 됩니다. 원래 대바늘보다 코바늘이 실 소모량이 더 많기 때문에 한볼 추가해서 5볼이 사용이 되었고 파우치는 한 볼이에요. 요한 볼과 5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사이즈로 제가 코스와 단수를 다 계산해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영상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 파우치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가방 뜨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영상 중간중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슬을 잡아주고 또 한길긴뜨기로 쭉 단을 올려주면 되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볼과 다섯 볼 거의 모두 소요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작 사슬을 늘리시거나 하시면 조임끈 만드는 부분에서 규칙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그리고 실이 부족할 수 있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코가 보이지 않는 실이라서 영상에서는 코가 안 보이는 실을 만져가면서 뜨는 법, 코 찾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코가 안 보여서 힘들 수도 있지만 실수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수에만 맞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패키지는 가방 그리고 파우치 두 가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에 따라서 컬리 알파카 5볼 또는 1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 다섯 볼과 한 볼로 최대로 뜰수 있는 사이즈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더 늘리실 분들은 한볼 단위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영상에서 요한 볼짜리로 파우치 만드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시작 코스와 반복되는 단수만 다르고,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요한 볼짜리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만드실 분들은 요 브레이드 가방끈 5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파우치 만드실 분들은 파우치 조임용 끈으로 자투리 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요 실의 경우에는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리본 코튼 사용했어요. 이 실이 이렇게 납작한 느낌의 면실이라 파우치 조임용 끈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기성품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 실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100cm 정도 사용을 했지만 이 실을 따로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집에 갖고 계신 이런 로미오 실 또는 줄리엣 실로 코바늘 사용해서 이중 사슬 또는 사슬을 떠서 조임끈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방 꾸며줄 자수라벨 또는 파우치 꾸며줄 너트라벨 각자 취향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공통으로 전부 다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먼저 7mm 전복 코바늘. 이번 작품은 실을 두줄 잡고 전복 코바늘로 숭덩숭덩 떠줄 거기 때문에 7mm 전복 코바늘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실 잘라줄 가위랑 정리해 줄 돗바늘도 약간 굵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는 처코 표시용으로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고요. 라벨 달아줄 때 필요한 자수용 실과 바늘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을 두줄 잡고 만들 때 뜨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방 만드시는 분들은 실 다섯 볼이기 때문에 두 겹씩 잡을 때 먼저 다섯 볼 중에 두 볼의 겉에 실을 한 번에 잡고 떠주시면 되고요. 다 사용하시면
꼬리실에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마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뜨시는 분들, 또 가방 마지막 5볼째, 1볼 남았을 때 사용하는 팁인데요. 이렇게 한 볼만 사용하거나 또는 한 볼만 남았을 때는 겉에서 풀어지는 실한 겹과 안쪽에서 나오는 실한 겹을 동시에 잡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살 풀어가면서 엉키지 않게 주의하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그레이 색상 겉에서 한 줄, 안쪽에서 한줄 잡아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두 가닥의 실을 한 번에 잡고 왼손에 걸어서 실을 잘 잡아주시고요. 7mm 코바늘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이 지어졌으면 이제 시작샷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작샷은 가방 또는 파우치의 폭이 될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정해 주셔도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볼 또는 다섯 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크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코스보다 더 키울 경우에는 실을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파우치 사이즈를 뜰 거기 때문에 시작샷을 16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가방 만드시는 분들은 아래 도안 참고하셔서 시작샷을 개수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시작샷을 16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 시작샷을 16개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로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길긴뜨기 첫 코는 기둥샷을 3개로 대체를 해줄 거기 때문에 기둥샷을 하나, 둘, 3개 올려주시고요. 요세 번째 기둥 사슬에 마커를 걸어서 초코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첫 코는 기둥 사슬로 떠준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사슬. 그러면 15번째로 뜬 사슬이 되겠죠? 손으로 잘 만져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약간씩 만져질 건데요. 그 구멍에다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실은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뜨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전체 코수만 잘 챙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6번째 사슬이고 기둥 사슬 3코로 떠줬으니까 그 옆에 왼쪽에 있는 15번째 사슬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바늘 넣어주고 끌고 와서 세 가닥 있을 때 감아서 두개 통과 두개 남았을 때한번더 감아서 두개 통과해서 한길 긴뜨기 한개 만들어줬어요. 자, 이 상태로 한 코에 하나씩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길 긴뜨기 한 개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잘 만졌을 때 느껴지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방금 들어간 코 부분, 이코 부분을 손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손끝으로 매만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그 옆에 세 코 감아서 그 옆에 넷 떠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 1단이 요 사슬에 뜨는 거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이 위에 두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기둥 사슬부터 한길 긴뜨기 코가 손으로 크게 크게 만져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단만 조금 신경 써서 전체 코수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파우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시작 사슬에 딱두배 되는 숫자가 전체 코수이기 때문에 위에 한 줄에 시작 사슬에 해당하는 전체 코수가 들어가면 되고, 뒤집어서 뜰때 아랫줄에
또 시작 사슬에 개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기둥 사슬을 포함해서 시작을 하고 이 사슬이 끝날 때까지만 딱 코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코를 분배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코가 안 보이더라도 손으로 잘 만져가고 안 되면 전체 코수를 고르게 분배해서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14. 자, 파우치 기준으로 14개의 한길긴뜨기, 그리고 가방 기준으로 33개의 한길긴뜨기 해주셨으면, 요 끝에 만져보시면 사슬 한 개가 남으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나 있는 건 방금 떠준 코가 올라가면서 그렇고요. 그 바로 왼쪽에 이렇게 한코 남게 되면은 맞게 떠주신 거예요. 마커로 표시해놓은 기둥 사슬 한 개랑 그 옆에 왼쪽 코부터 한길긴뜨기 세주실 때 이렇게 기둥을 만져보시면 쉽게 세실 수 있을 거예요. 전복코바늘로 숭덩숭덩 뜨기 때문에 힘줘서 뜨게 되면은 코도 더안 보이기도 하고요. 쫀쫀하게 뜨면은 요 부클 질감이 좀 많이 죽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힘을 풀고 떠주시는 게 좋고, 한길긴뜨기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렇게 저는 14개 한길긴뜨기 모두 떠줬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개가 나오는데요. 이두코 늘려뜨기는 여기 마지막에 16번째 코를 떠주면서 반대로 편물을 돌려서 반대 부분에도 똑같이 떠주게 되는데, 요한 코에 두 개의 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코 늘려뜨기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바늘에 실 감고 마지막 남은 첫 번째로 만든 시작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요 방금 만들어준 요 코의 시작 사슬 부분에 손으로 잘 만져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다시 한번이 자리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또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마지막 코에 두 코가 들어가면서 반대편 부분에 첫 번째 코가 떠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떠줬으면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두 개의 코가 들어간 부분이 방금 떠준 부분이고,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한길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잘 만져주시면 구멍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리 잘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똑같이 한길긴뜨기 떠주시는데, 이 꼬리실은 저는 이렇게 감아서 그냥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이 나왔던 구멍, 이렇게 기둥이 보이시죠? 기둥 바로 위에 부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에 이렇게 구멍 있으실 거예요. 이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한 개, 둘, 셋. 편물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지게끔 만져주시면 돼요. 넷. 자, 마지막 15번째 한길긴뜨기 또는 34번째 한길긴뜨기는요, 보시면 마커로 표시해놨던 기둥 사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사슬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손으로 먼저 만져보신 다음, 그대로 접고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살짝 넣어서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해서 기둥사슬 1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14개, 두코 늘려뜨기 해준 다음 뒤집어서 15개까지 쭉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코수가 32코가 되었고요. 가방 뜨시는 분들은 총 시작 사슬 35개로 시작해서 70코가 되셨겠죠?
시작 마커 표시해 놓은 부분 마커 제거해 주시고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늘 넣고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살짝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머리코가 있죠? 이 머리코가 아니라 기둥사슬 머리코에 바늘 넣었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바늘 그대로 쭉 한 번에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모양은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살짝 뒤집어서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1단이 끝났습니다. 사실 1단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2단부터 나머지 단은 전부 다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고요. 2단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단도 처음에는 기둥사슬 3개로 한길긴뜨기 1개를 대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사슬 오른쪽 한 가닥에 마커를 꽂아서 첫코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는 기둥사슬로 대체해 주고 두 번째 코부터 떠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한 코에 하나씩 이번에는 늘림 없이 한길긴뜨기만 쭉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코 찾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 보시면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한 가닥이 걸리게끔 있는 이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마다 전부 다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실 특성상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하나마다 한 코, 하나마다 한 코, 또 기둥 하나마다 한 코, 이런 식으로 코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줄 코는 이 기둥사슬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가서 바로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 코입니다. 바늘 넣어서 그대로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 감고 살짝 또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시작 사슬이 아니라 한길긴뜨기 머리 코 위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둥만 손으로 잘 만져주시면 어렵지 않게 코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총 31개 또는 69코 69코를 전부 다쭉 떠주시면 돼요. 손으로 만져가면서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만 쭉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기초적인 기법만을 사용하고 실이 코가 안 보이는 특수실로 뜨는 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예쁘게 뜨시는 것보다 전체 코수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전부 코바늘로 숭덩숭덩 뜨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편물이 돌아가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기둥 잘 만져주시고 약간 오른쪽 위에 있는 머리 코에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31예요. 마지막 코에도 그대로 한길긴뜨기 해서 전체 코 떴을 때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돌아왔기 때문에 이 위로 단이 이렇게 쌓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떴을 때 마지막 코는 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코가 좀 어긋나게 되면서 기둥사슬에 떠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코가 안 보이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편물 방향이 좀 틀어지지만 요 부클사 특성상 겉에서 티가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수가 너무 반복돼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전체 코수를 맞추는 데 의미를 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 코 위에 한길긴뜨기 31번째 한길긴뜨기로 끝이 났고, 가방 뜨시는 분들은 69번째 한길긴뜨기로 끝이 나셨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 마커 제거해 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실 감아서 통과, 한번더 통과.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 같이 해봤는데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파우치로 치면은 8단이고, 가방 만드시는 분들은 21단까지 지금 했던 2단을 계속 반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2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 개긴뜨기 쭉한 바퀴 떠주는 거였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단 시작하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동사슬 3개로 한 개긴뜨기 하나를 대체해주고요. 오른쪽 한 가닥에 마커 꽂아서 첫코 부분 표시해 주신 다음 바로 약간 왼쪽에 있는 한 개긴뜨기 첫 번째 요 머리 코 부분부터 한 개긴뜨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을 때 코와 코끼리 간격만 잘 맞춰 주시면 코가 보이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뜨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한번더 코를 뜨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V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한 코에 하나씩 뜬게 아니라 코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손으로 잘 만졌을 때 코들이 전부 다 일자로 잘 나오는지 간격이 대강 맞는지 손으로 잘 확인해 가면서 떠주시면 될것 같고 바로 왼쪽에 있는 한 개긴뜨기 머리 코에도 바늘 넣어서 두 번째 한 개긴뜨기.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 손으로 잘 만져주시고 세 번째 한 개긴뜨기 넷 반환점이 되는 부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손으로 잘 만져가면서 방금 뜬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멍 만져지는 곳에 16 17 편물 돌려가면서 18. 자, 이렇게 쭉 떠서 마지막 부분 첫코 표시해 놓은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개긴뜨기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 자, 이렇게 31번째 한 개긴뜨기 마지막 한 개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머리 코에 해줬고요. 이렇게 한 개긴뜨기가 전부 다 끝났으면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 그대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까지 뜬 모습이고요. 이 상태로 단만 쭉쭉쭉쭉 쌓아주면 위로 길어지는 모양이 되니까 가방 만드시는 분들은 단수가 조금 많더라도 헷갈리는 부분은 단수가 세기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한 개긴뜨기 기둥에 마커를 표시해서 3단까지 떴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4단, 5단 똑같이 표시를 해가면서 단수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긴뜨기 기둥 자체가 잘 만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서 단수를 세도 되지만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단수를 세면서 해당하는 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파우치를 뜨고 있기 때문에 8단까지 지금 3단 떴으니까 4, 5, 6, 7, 8, 5단을 더 떠오도록 할 거고요. 가방 뜨시는 분들은 21단까지 쭉한 코에 하나씩 한 개긴뜨기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8단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0. 그리고 마지막 31코까지 떠준 다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면, 자, 이렇게 파우치 기준으로 8단까지 다 떠온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 정도의 형태가 나오고요. 가방 뜨시는 분들은 21단까지 뜨셨을 때 정사각형보다 조금 더 위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에 가까이 나올 텐데요. 이제 파우치랑 가방 모두 위에 조임끈 구멍단 한 단, 그리고 그 위에 한 개긴뜨기 한 단과 빼뜨기로 테두리 마지막 3단까지 해서 이렇게 총 3단만 남은 상태고 만약에 이 3단을 다 뜨기에는 실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개인의 손땀에 따라서 실이 약간 부족하다 싶으시면
마지막 한 단 정도는 풀어서 그냥 조금 더 짧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우치의 경우에는 실이 부족할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가방같이 큰 작품을 뜯어보면은 손땀에 따른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방 같은 경우에는 한단 정도 풀러도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20단까지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우치와 가방 모두 이렇게 몸판 다 떠주셨으면 조임끈 구멍단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는 파우치와 가방의 끈 규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위에 도안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방 전체 코스에 따른 규칙이 약간 있기 때문에 편물이 뜯어보면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면서 시작 위치가 이렇게 뒷면으로 봤을 때 시작 위치가 파우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위에 규칙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사슬 한 개만 세워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에 들어가는 기둥사슬 한 개는 우리 한길긴뜨기 대체코처럼 전체 코스로 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둥사슬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 하나 세워준 상태로 약간 늘어져 있는 코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줘서 약간 늘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온 다음 두 가닥 걸려 있을 때한 번에 통과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만들어진 짧은뜨기 머리 코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약간의 V자 모양이에요. 모두 걸어서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랑 사슬 하나만을 반복하는 파우치와는 다르게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또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해서 짧은뜨기 3개와 사슬 1개를 3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바로 옆에 코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머리 코겠죠?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번더 짧은뜨기 또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3개 연달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법은 똑같지만 개수만 다르기 때문에 가방 뜨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규칙 참고하셔서 꼭 전체 코스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다시 풀어서 짧은뜨기 하나만 해준 상태고 파우치 버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한번 했으면 사슬 한번. 이 사슬 하나는 요 다음 코,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 코이 부분을 사슬 하나로 지나가 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코는 사슬 한 코로 지나가지고 다음 또 짧은뜨기 해줄 때는 그 옆에 있는 왼쪽 코에다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다섯 번째 코, 일곱 번째 코 이런 식으로 건너가면서 짧은뜨기랑 사슬을 반복한다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번째 코는 사슬, 세 번째 코는 짧은뜨기.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코 바로 왼쪽에 있는 네 번째 코는 사슬로 지나가주고 다섯 번째 코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지금 사슬로 한 코를 지나가주고 짧은뜨기 떠주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가방 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슬로 한 코를 떠줬을 땐그 코를 지나가주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해줬으면 다시 옆에 코는 사슬로 지나가고 그 옆에 코는 짧은뜨기 그 옆에 코 사슬로 지나가주고 그 옆에 코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 사슬 그 옆에 코 짧은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한 바퀴 떠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반복했을 때 편물이 앞으로 우글우글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판판하게 나왔으면 여러분 맞게 떠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랑 사슬 하나 반복해서 시작 마커 걸어놓은 근처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사슬 반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마지막 남은 한 코는 사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각각 하나씩 반복해서 파우치 부분 조임끈 넣어주셨으면 첫 코에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가방 뜨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규칙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두번 반복 그리고 빼뜨기로 끝나죠. 이두번 반복 전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부분이 요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반 뜨고 한번더 돌아가면서 반 뜨면은 한 바퀴가 다 떠지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코바늘로 쭉 뜨다 보면은 점점 시작 부분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이 짧은뜨기 3개, 사슬 1개, 3번 반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조임단 부분 맞게 뜨셨으면 나중에 조임끈 넣을 때 틀어지지 않고 모양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단 전에 있는 한길긴뜨기 한단 떠주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주는 건 동일하지만 이번 전단에서는 사슬이랑 짧은뜨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사슬로 떠진 부분은 이렇게 다 구멍이 있어요. 자,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 넣는 법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우치는 10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가방에서는 23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전체 코스만 달라지게 되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사슬 3개 올려주시고, 마커로 첫 번째 코 표시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방 뜨신 분들은 그 옆에도 짧은뜨기 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코가 보이지만 파우치 뜨신 분들은 바로 옆에 사슬 구멍으로 만들어준 부분이 나와요. 한길긴뜨기 해주실 때 그냥 바늘에 실 감아서 이렇게 큰 구멍, 사슬뜨기로 만든 이 구멍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또 짧은뜨기 코가 나오죠? 짧은뜨기 사슬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 코 짧은뜨기 머리 코는 이렇게 작은 짧은뜨기 코 약간 오른쪽 위쪽에 만져보시면 구멍이 만져져요.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둘. 세 번째 한길긴뜨기는 또 사슬 구멍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사슬 구멍 나올 때는 큰 구멍에 그냥 바늘 넣어서 똑같이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뜨시는 분들도 짧은뜨기 머리 코에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머리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고, 사슬 구멍 나올 때는 요큰 사슬 구멍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사슬 구멍이랑 짧은뜨기 머리 코만 잘 만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전체 코수 맞게끔 쭉한 바퀴 떠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슬 구멍에 29, 짧은뜨기 머리 코에 30, 그리고 마지막 사슬 구멍 바늘 넣어서 31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셨으면 맞게 떠주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마커 있는 기둥 사슬 세 번째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이렇게 작게 작게 보이는 구멍 위로 한길긴뜨기 단을 더 올려서 조임끈 부분 이어지는 윗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을 내셔도 되지만 이 위에 빼뜨기 한 바퀴 둘러서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실이 조금 애매하게 남으신 분들은 빼뜨기 한 바퀴 둘러주시면 좋고요. 실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멈추셔도 돼요. 저는 실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첫 코에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방금 해준 빼뜨기 머리 코에 이렇게 가깝게 마커를 꽂아 넣어주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코부터 바늘 넣어서 그대로 끌고 와서 빼뜨기로 통과. 그 왼쪽에 있는 머리코에도 빼뜨기 통과. 이렇게 해서 한번 테두리 마감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한 바퀴 빼뜨기를 하고 막혀 있는 부분까지 돌아와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마커 근처까지 이렇게 떠주셨으면 전체 다 떠주신 거고요. 실은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바늘 빼서 굵은 돗바늘에 끼워서 남은 실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코 모양대로 안쪽으로 잘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게 잘 해주셨다면 당겨서 잘라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 또는 가방 몸판이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파우치는 위로 아주 약간 긴 형태고 가방은 조금 더 크고 살짝 더긴 형태가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가방 끈을 먼저 달아주거나 라벨을 달아주거나 둘중 먼저 해주셔도 되는데 라벨을 먼저 달 경우에는 가방 끈 넣는 부분을 표시해서 편물이 틀어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편물 방향을 잘 정돈해주시고 라벨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있고 사슬 양 코가 있는 부분과 부분 이렇게 잘 만져준 다음 코가 밀리지 않게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이 양 끝이 되도록 마커로 가방 끈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파우치는 이렇게 사슬이랑 짧은뜨기 하나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정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커를 집어 놓은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구멍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커로 집어 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구멍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오도록 해주시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집어 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마커. 자, 요런 식으로 구멍 개수가 같도록 분배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방 버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방 보시면 저는 여기 먼저 라벨을 달아놓긴 했는데요. 이 편물 중심 맞추는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넣었을 때 사슬 구멍 넣는 부분, 이 부분 보이실 텐데, 짧은뜨기를 3개 한 부분과 4개 한 부분에 약간의 이렇게 너비 차이가 있어요. 일단 가운데 짧은뜨기가 4개 오는 부분을 요 센터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고 손으로 잘 만져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옵니다. 자, 이 구멍 중심에 맞도록 한번 마커로 찝어주시고요. 이렇게 뒷면에서도 만져지는 요 사슬 구멍 한 번에 찝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물을 가지런히 뒀을 때, 뒷부분과 앞부분 구멍이 맞닿도록 찝어주시고, 뒷부분 만져보시면 이렇게 사슬 구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뒷부분 구멍 마커로 표시해 놓은 곳부터 같이 세보도록 할게요.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멍이 있고요. 앞부분도 마커로 표시해 놓은 곳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멍, 그리고 마커로 표시한 부분 있습니다. 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요 중심 구멍 부분 보시면 짧은뜨기 4개로 만든 구멍 있고 4개, 3개 이렇게 4개 잘 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끈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사슬 구멍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마커로 표시해 놓은 부분부터 구멍을 그냥 넣어서 지그재그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개, 3개, 4개, 3개 있는 간격 보이시죠? 이 부분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우치는 이렇게 마커로 잘 표시해 놨고, 지금 조임끈으로 사용할 필트위스트 마크라멜 리본 코튼실 100cm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100cm 준비해 주시고, 반으로 접어서 잘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끼워 보도록 할 건데요. 요 마커 꽂아 놓은 부분 보시면 앞부분 구멍과 뒷부분 구멍이 맞닿게 돼 있어요. 앞부분 구멍부터 가방 끈을 안쪽으로 넣어서 다음 사슬 구멍. 보시면 짧은뜨기랑 사슬 간격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구멍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통과해서 빼오시면 되고요. 구멍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잘 통과가 돼요. 쭉 가져와 주시면 되고, 마커 있는 다음 부분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 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끈 가져와서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나오는 부분은 마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구멍, 이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요. 잘 당겨서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끈이 연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끈이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요런 많이 사용하시는 면실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또 호수에 맞는 코바늘도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줄리엣 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이 약간 얇아요. 그래서 일반 사슬 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실이 요 파우치 바디에 비해서 좀 얇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얇은 실은 이중 사슬 뜨기로 가방 끈을 대체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더 굵은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슬뜨기로 끈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혹은 요 마크라메 코튼 리본처럼 비슷한 굵기의 실을 이렇게 뜨지 않고 그냥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실에서 겉에 한 가닥, 안에 한 가닥, 우리 컬리 알파카 뜬 것처럼 이렇게 두 가닥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 사슬 뜨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기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 가닥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이 실을 그대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한 가닥을 가져와서 손에 걸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줬던 실은 밑에 깔아주시고, 새로 가져온 반대쪽 가닥 실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아래 실을 바늘에 한번 감고 윗실로 그대로 통과. 또 아래 바늘 감고 윗실로 통과. 아래 바늘 감고 윗실로 통과. 자, 이게 이중 사슬뜨기 하는 방법인데요. 자세한 기법 영상은 여기 위에 카드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면실로
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끈이 조금 더 통통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편물이랑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아요. 전 지금 한 이 정도만 떴는데 이 끈을 이중사슬 끈을 50cm짜리로 총 두 개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 끈과 길이가 같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끈을 만드셨을 경우에는 자, 이런 굵기에 50cm 끈이 두 개 만들어지고요. 이 끈을 마크라메 리본 코튼 대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임 끈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마저 끈 통과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대쪽 마커 꽂아놓은 부분, 끈이 나오는 부분이 반대 부분이에요. 이 마커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부분에 구멍에 끈을 넣어서 그대로 위로 통과해 줍니다. 또 넣고 다음 구멍에서 또 나오고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끈이 지나간 구멍 그대로 지나가게 돼요. 이 위로 이렇게 끈이 한번 나오게 되고 이 가운데로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끈이 들어갔던 루트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두 번째 끈도 번갈아 가며 끈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전부 다 끈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끈이 처음 들어갔던 구멍 바로 옆에서 끈이 나왔으면 맞게 해주신 거고요. 자, 이 파우치나 가방 같은 거는 앞뒤 편물이 크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마커는 전부 다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커 제거한 상태에서 끈까지 달았으면 이제 편물의 중심이 잘 파악이 되실 거예요. 끈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두셨으면 요 센터에 맞춰서 이제 원하시는 라벨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는 요 자수라벨을 달아줬고 파우치에는 전부 다 요 너트라벨을 달아줬는데요. 저는 파우치엔 전부 다 이렇게 이 샘플도 마찬가지로 너트라벨 달아주도록 할 건데 이 너트라벨 색상에 맞는 실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줄리엣 실 남은 실을 갈라서 사용해 주도록 할 건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수혜용 실 사용해 주셔도 충분히 괜찮고 자수라벨 다는 팁은 저희 다른 패키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자수라벨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바늘에 잘 끼워주시고요. 저는 안쪽에서 그냥 한 번에 매듭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묶진 않고 그냥 달아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다는 위치는 1단, 2단, 3단이 있으면 2단과 3단 사이 정도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좀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 취향이기도 한데 가운데서 살짝 아래로 달아주셔도 예쁘고 끝쪽에 달아주셔도 예쁘니까요.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늘을 먼저 넣고 그대로 라벨에 통과해서 이 위치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다실 때 큰 스킬은 없지만 주의하실 점은 요 뒷면에 뒷면까지 꼬매지지 않도록 앞면만 꼭 땀을 떠서 달아주셔야 해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됐으면 안쪽으로 넣고 반대쪽으로 나와서 한 번 더 고정해주고 안쪽에 넣어서 이 남은 실들과 처음에 시작했던 이 꼬리실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뒤집어서 위치 맞게 잘 달렸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조여 보시고 이 상태로 양 끝부분은 함께 묶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끝부분 길이를 조금 동일하게 맞춰 주시고 매듭을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자, 오른쪽 길이에 맞춰서 왼쪽도 동일하게 매듭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뒀을 때 비슷한 길이로 잘 맞다면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자, 이렇게 조였을 때 귀여운 모양이 되는 복슬복슬한 파우치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방 버전 끈 연결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방 끈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요 가방 끈은 다섯 마 중에 다섯 마를 한 번에 잡아서 반으로 잘라주시면 2.5마, 2.5마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 나눠진 끈을 한줄한줄 사용해서 양쪽 끈을 끼워주시면 되고, 여러분 체형에 맞게 묶어서 길이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로 양옆에 표시해 놓은 부분을 기준으로 편물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구멍도 대칭 맞게 잘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마커로 꽂아 놓은 부분, 오른쪽 부분부터 앞판 구멍입니다. 이 앞판부터 끈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방 끈 끝을 잘 잡아주시고 반으로 자른 것 중에 하나를 끼워 주시면 돼요. 지그재그로 구멍을 만져가면서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 마커 부분에서 이렇게 끈이 나오게 돼요. 당겨서 이 마커를 기준으로 있는 양옆의 끈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끔 와주시면 맞게 넣고 계신 거고요. 돌려서 만져지는 부분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끈이 나오는 부분은 이 마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한 부분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셨으면 엇갈리지 않게 잘 해주신 거고요. 자, 이 상태로 이 남아있는 끈을 넣는 위치는요. 먼저 끈이 꼬이지 않게끔 앞에서 나온 끈은 앞에 부분, 요 바닥 부분에 모서리에 가깝게 손으로 넣어주시거나 코바늘로 걸어서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편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안으로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이번엔 뒤에서 나오는 끈, 이 끈도 마찬가지로 뒷면의 모서리 부분에 가장 가깝도록 안쪽에서 손을 넣어서 끈을 잡고 끝으로 가져가 줍니다. 자, 그럼 안에서 요 끈들이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안쪽에서 잘 잡아주시고 이 부분, 두 부분끼리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고정용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 직접 양쪽을 다 완성한 뒤에 매보시고 너무 길다 싶으시면 매듭을 안쪽으로 묶어서 길이 조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가방끈은 연결이 됐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반대쪽 가방 끈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마커 꽂아져 있는 왼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끈이 가로로 지나간 곳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끈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다시 나와주면 이렇게 지그재그 반복해 주시면 첫 번째 끈이 지나간 위치랑 동일하게 이렇게 끈이 지나가게 돼요. 지금 넣는 끈이 이 위로 지나가게 되면은 잘못 넣고 입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왔던 길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가방 부분도 그대로 가로로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끈도 마커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뒤에서 나온 끈은 뒤쪽 모서리로 넣어주고 앞에서 나온 끈은 앞쪽 모서리로 빼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똑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마커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조여지고 끈이 꼬이지 않게 맞으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컬리 알파카 부클 스트링백 코바늘 버전과 함께 귀여운 함볼 파우치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시작 사슬만 조절하시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 코가 안 보이는 시리지만 그만큼 실수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코스에만 집중해서 귀여운 파우치와 가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